자,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이제 나눌 겁니다. 에스라서는 모두 10장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 10번에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은 1장을 서론격이니까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책으로 봅니다. 이제 형편상 현재는 두 책으로 나뉘어져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서를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 느헤미야의 역사를 이렇게 엉켜서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동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포로 귀환 과정에서 귀환한 선지자죠.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역사적 배경이 소개되어 있어요. 바사 왕. 여러분, 이 바사라는 표현은 한국식 표현이죠. 우리 그 프랑스를 우리말식으로 부르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불란서, 불란서. 이게 이제 한자 표기대로 부르다 보니까 그런 발음이 나오는데, 원래 프랑스죠. 이렇게 바사는 우리말식 표현이고, 원래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던 형편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무대가 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천하무적의 국가였죠. 오늘날 뭐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세계가 격동의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먹어버려요. 그 강국이 바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격동의 역사와 유대민족,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수천 년 후에 읽고 있는 이 독자에게, 나 한 사람이라는 개인에게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길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읽어야 되고 필요한 말씀이 될까? 분명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원래 바벨론 제국 시대에 히브리인들은 끌려갔어요. 포로로 있는 중에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면서 졸지에 유대 히브리인들은 어느 나라 속국이 되어버린 거죠? 예,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황제가 맞겠죠. 황제가 되자마자 1절을 잘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놀랍게도 세계는 나름대로 힘의 균형에 의해서 먹고 먹히고 하는 격동의 역사로 난리가 났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깊은 역사의 정통을 뭘로 관통하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관통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역사의 격동 시기가 살금살금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포로로 붙들려 있던 유대 히브리 노예들과 서서히 연결고리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시간 속에 얹어진 인생들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죠. 주일 하루는 빵끝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요. 뭐 흉내라도 어쨌든 그렇게 살아요. 예배도 드리고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교제도 하고 뭐
정말 거룩한 날로 살죠. 근데 바로 월요일 아침이 되면 한 주간 동안은 또 세상의 질서와 힘의 논리로 버무려진 6일의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패턴에서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구분하기가 썩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어쨌든 주일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팀 모임 참석하고 집 모임 참석하고 나름 영적인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일은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던져져서 세상의 질서와 힘의 논리에 편승이 되어서 치열하게 살아가요. 요즘 그 박혜영 씨라는 작가가 쓴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죠. 나의 무슨 해방기? 나의 뭐죠? 예? 나의 해방기. 맞나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어제 1화를 봤는데, 제가 그걸 끝까지 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청년들의 참, 그, 땀 냄새 나는, 그리고 청년들의 그 소소한 이야기들이 그 어쩜 그렇게 리얼하게 대사라든지 삶의 현장들이 녹여져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작가를 찾아봤더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쓴 작가더라고요. 예. 제가 그 아이유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본 게 아니고 예? 그 이성균 씨의 목소리에 반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참 인상에 남는 드라마였어요. 이런 걸 제가 시간이 남아서 보는 게 아니고 다 이 설교 준비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예. 제가 그 나의 무슨 해방기인가 그걸 보면서 1화를 보면서 아 우리 청년들의 삶이 다르지 않겠구나 이렇게 참 고단하겠구나. 뭐 아예 그냥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인서울만 성공한 사람 마냥. 근데 시대의 정신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더 지독하게 아픈 게 많겠죠. 그 저기 드라마를 보면서 한켠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치열하고 혹독하게 사는구나. 우리 저기 교육자님들은 꼭 보세요. 예? 우리 청년부 교육자님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섞여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잠깐 떼면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은 건가? 도대체 이 세계의 이 격동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뜬금없는 질문이 자꾸 솟아나요. 지금 성경의 배경은 바벨론이 패망하고 새로운 신흥 제국이 일어난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놀랍게도 성경 기자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죠? 이 역사의 주어,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의 시시콜콜한 삶의 문제까지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맞아 보십시다. 1절 하반절에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무슨 조서를 내렸어요. 자, 앞을 보실까요? 바사 왕 고레스 왕은 이방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감동시키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것은 거칠게 직역을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확 잡아채서 마치 강력한 바람에 이렇게 탁 던져놓듯이 나의 어떤 힘으로 주체할 수 없는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이방의 제국의 황제에게. 그럼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 그건 속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했다니까, 감동시켜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니까, 어떤 일부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단정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불확실해요. 하나 중요한 것은 악인도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이방 나라도 주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밤마다 보았던 내용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도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를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의 방편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런데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됐나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시켰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그가 도대체 감동해서 공포도 하고 내린 조서가 뭐냐? 그 조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조서의 내용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라운 조서를 내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공포한 거예요. 지금 포로로 붙들려 있는 저 변방의 소수 민족인 이 히브리인들에게 첫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재건해라. 이 공포를 조서를 통해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 하면, 황당한 일인가 하면, 적어도 이 당시에 바벨론을 집어삼킨 제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면 이 족속 소수민족 외에도 많은 뭐가 있었겠어요? 속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격변기 속에 황제가 결정하고 다스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작은 대한민국도 인수위원회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정권 교체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이건 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국이라면 여러 나라가 주변에 있었을 게고, 그 중에 히브리 노예들은 극히 작은 집단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대제국의 황제가 그 소수민족에 불과한 히브리 노예들을 향해서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이후에 유물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 유물이 키루스의 원통이라는 함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키루스의 원통, 여기서 말하는 키루스라는 말은 고레스를 키루스라고도 부릅니다. 고레스의 다른 발음이에요.
그 고레스의 원통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고레스가 굉장한 전략가라는 것이 발견된 게 뭐냐 하면 포용 정책과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보통 이제 제국이 돼서 망하는 경로가 뭐냐 하면 문화 말살, 언어 말살, 정신사 말살, 이래서 완전히 그 나라를 종속시키려다가 반발과 반감을 사서 반기를 일으키고 제국이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여기 이제 기름을 붓자면 종교 문제를 건드릴 때는 더 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황제가 되자마자 그런 철권 통치를 펼치지 않고 언어 허락하고 그들의 유산 문화 허락하고 특별히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정책을 폈어요. 이것을 비슷하게 흉내냈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그 후에 일어난 제국이지만 종교에 관해서는 뭘 믿든지 그렇게 크게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고도의 포용정책과 관용정책을 통해서 주변을 안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조서를 내려서 모든 히브리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훼파된 성전을 건축해라.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행정적인 절차, 주변 국가들에게 전부 행정 지원을 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황당하게 이런 조서를 들은 히브리 노예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라고? 돌아가라고? 왜? 혹시 돌아가서 뭐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래? 왜? 자, 보세요. 그들이 그 땅에 70년 가까이 있었어요. 수십 년 있었어요. 거기서 애도 낳았을 거고 뭐 노예 신분이긴 해도 어쨌든 대제국 문명 국가에서 먹고 사는 일은 해결이 돼 있었을 거고 어느 정도는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고달프긴 했겠지만. 그러면 그 조서의 소식을 히브리 노예들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 고레스 왕의 칙령과 조서를 통해 들었을 때 모두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 포로들 입장에서도 뜬금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가서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 있는지 앞서 몇 차례 고향에서 온 소식을 듣고 다 알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 선뜻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고달픈데 선뜻 그런 고국으로 돌아올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절을 잘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뭐를 받고? 감동을 받고.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세요. 억지로 등을 밀어가지고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도 감동을 하셨어요? 노예들의 마음도 감동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목회학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마쳤는데 한 학생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오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잘 나가던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충신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런데요 제 아내가 제 비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내를 두고라도 떠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부인데 두고 떠난다는 것은 성경의 질서상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비전의 문제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유사한 논쟁이 미국 신학교 강의실에서도 종종 일어나요. 제가 잠깐 학교를 다닐 때도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리안 학생의 답변과 미국 학생들의 답변이 하늘과 땅만큼 달랐어요. 코리안 학생들은 그래도 사명이 먼저다. 불사하고 데리고 가야 된다. 동의하든 안 하든. 그러다 보면 그 선교사의 삶의 현장에서 아내가 결국은 동의하게 될 거다. 이건 조금 위험한 방법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학생에게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당신이 받은 소명이 분명하고 또 그 아내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면 언젠가 그 아내에게도 똑같은 비전을 하나님은 주실 거다. 그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답을 하고 나서도 어쩜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을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소명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이 친구의 비전을 포기하게 하시든지 아내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일한 비전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성경의 질서예요. 자, 고레스 혼자 이방 왕이 자,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막 하나님께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조서까지 내렸는데 행정 모든 지원 다 해주고 물자까지 다 도와준다고 했는데 포로들은 정작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게 일이 되겠어요?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에도 감동을 하세요? 포로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격동의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유대?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어쩌면 당장 이들은 지금 그 의미를 못 알아들을 수 있어도 돌아가 다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도 분명히 재건되리라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이 모든 격동의 역사 속에 보이지 않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자고요. 예레미야 29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음 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히브리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역사의 격동기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미국에서 열리는 KWMF 세계 선교사 서밋 컨퍼런스라고 해서 지도자 대회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급히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그냥 갈 때 일정도 너무 빡빡하고 비행기 이틀 있고 정작 미국에 머문 시간은 2박 3일밖에 없어요. 그런 일정에 제가 가야 되나 해서 주저했는데 그 집행부 임원들이 직접 저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강력하게 강사 요청을 하길래 또 내가 뭐라고 간다 안 간다 건방을 떠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해서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아유 그냥 4시간만 채우고 좀 낮은 좀 쉬어야 되겠다. 전자상가나 좀 돌아보고 쉬어야 되겠다. 야무진 계획을 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아 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전부 폐쇄되었던 우리 세계 흩어져 있는 3만여 명가량의 선교사들 중에 대표들만 한 200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대표들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략과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그런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컨퍼런스였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1시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앉아서 그 강의를 다 들었네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컨퍼런스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에 세계 선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큰 아젠다였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논문 발표를 통해서 제가 청취한 결론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세계사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난 다음에는 경제난이 일어난다는 거죠. 경제난이 일어나면 반드시 벌어지는 게 뭐죠? 전쟁이에요. 지금 기가 막히게도 똑같은 흐름으로 저 동유럽 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21세기 이 문명 천지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전쟁이 벌어지면 발생하는 게 또 뭐죠? 난민 문제예요. 그리고 그 주변 국가와 세계인들의 그 영적인 공포예요. 야, 이러다 우리도 이 덤탱이 쓰는 거 아닌가? 한국도 지금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긴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비참한 것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금 동유럽 국가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난민들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동유럽 국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쏟아져 마음을 먹고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그들을 돕고 있는데 뜻밖의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사역하다가 왔는데 전도지 가지고 그냥 던지는 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이런 표현을 써요. 대추수의 기회입니다. 대추수의 기회. 그러니까 전염병, 경제난, 전쟁, 난민, 공포의 심령들 거기다 복음만 던져도 어디서든지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대추수의 기간이다. 이게 선교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정확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제 제일 교회가 부흥했는지 아세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6.25 직후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던지는 말에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거는 근데 목사님 지금 선교사 동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원하는 나이대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5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연령대가 여러분 같은 20대는 거의 전무하다는 거죠. 20대는 이제 선교사 동원에 거의 백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 아픈 보고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메일이 한 통 들어왔어요.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시드 선교회에서 20대 선교사들을 찾는 초대의 글이 3일교회 담임 목사 앞으로 보내어져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청년들을 좀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냐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사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영적으로 허기가 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정작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건 정말 성령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강력한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격변의 역사의 질서가 재편되는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분석, 정치적인 분석, 군사적인 분석을 분명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석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세계 재편의 혼란기 속에서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적인 혼란기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시는가? 어디에 눈 떠야 될까요? 하나님의 경영에 눈을 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결론을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역사의 주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어라는 것은 역사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개인사적으로는 참 험난한 일생을 겪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개인적으로 국무총리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를 그저 한 인간의 successful 스토리로만 보면 안 돼요. 요셉이 조아린 형들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구원의 경영에 눈이 열어졌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주어가 하나님이 라는 말이 주어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고단한 일생을 고단한 시간을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무슨 못났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적 지금 상황과 구조가 여러분들을 그런 현장으로 내민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 속에서도 첫째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면밀하게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식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예측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략도 짜고 분석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게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 이런 분이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붙드심에 붙들려서 거기 온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터에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보다 중요한 게 내게 정말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가? 믿습니까? 그 감동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불같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동이 없으면요, 내 판단대로, 내 질서대로, 내 원함대로 사람은 뭐 제가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익을 택하지 유익을 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감동이 오면,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눈 열어지는 청년들이 많을 때 조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데 뭐뭐 하시다? 열심이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의 격변의 역사 속에 우리는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생애 속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약속을 붙들고 또 한 주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감동에 붙들려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